제가 손가락이 아파서 키크론 K3 화이트 스위치 모델을 구매를 했는데요. 왜냐면은 이 스위치가 가장 키압이 낮았기 때문인데요. 이 화이트 스위치에 약간 키압을 늘릴 만한 요소가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일단 먼저 현상을 보시면, 키가 여기까지 눌릴 때는 아무런 저항이 없는데, 여기 끝에서 살짝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. 뭔가 힘을 더 주어야 끝까지 눌리는 느낌이 들거든요. 물론, 끝까지 누르지 않아도 키는 입력은 되지만, 어쨌든 무의식 중에 치다 보면 끝까지 입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, 요 걸리는 느낌에서 더 키압을 발생시켜서, 손가락에 조금 더 무리를 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한번 스위치를 분해를 해봤을 때 어떤 원인이 있는가 살펴봤더니, 여기에 약간 고무 재질로 된 부품이 하나가 있었어요. 보시면, 지금 초점이 잘 맞았는지 모르겠는데,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. 이 부분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, 여기 이렇게 틈이 있는 걸이 고무가 막으면서 IR 센서 그 수신부를 차단해서 키가 입력되는 방식이거든요. 보시면은 이 내부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여기에 이제 IR 센서, 아마 뭐 수신분지, 송신분지 될 텐데, 여기 두 개를 이 고무가 차단을 하면서 키가 입력되는 방식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고무 부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, 중간까지 눌렀을 때 움직임이 없는데, 끝까지 눌렀을 때 살짝 위로 들려요. 이 하얀색 플라스틱에서 보이시나요? 여기까지 눌렀을 땐 괜찮은데, 여기까지 누르면은 이 하얀색 플라스틱 위로 고무가 들립니다. 그때 이 저항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크게 큰 키압을 만들어내서 제가 그 요리 저울로 재봤을 때 거의 10g 정도 혹은 5g 정도의 키압을 추가로 발생을 시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이 모델의 스펙이 키압이 30g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, 제가 실제로 이 키를 재보니까 제가 받은 제품은 37g 정도 됐었고, 끝까지 입력할 때는 거의 45g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부분을 윤활을 하면 이런 어떤 저항감 느낌을 사라지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키보드 쪽을 잘 몰라서 윤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집에 이제 WD-40이 있어서 그걸로 이 고무 부분만 윤활을 했더니 훨씬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눌렀을 때 저항감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. 가령 윤활을 하지 않은 스위치의 경우는 여기 끝에 눌릴 때 이렇게 약간 저항감이 끝에 느껴지거든요. 이거는 영상으로는 잘안 담길 텐데, 혹시 이 모델, 이 스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뜯어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